자, 학원커리는 여러분들을 1년간 연회비를 받으려고 시간 질질 끄는 겁니다. 그거 보내버리고 이론 강의 다한 번에 끝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 강의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야 여러분들이 1년 안에 동차 합격 가능합니다. 자, 교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하는 게 학교에서 요약집이고, 준비기출이 있고, 이 강의 내용을 필기할 필요 없이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의 노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계좌에 입금하시고, 이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명, 민법, 뭐 중개사법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시면 올바른 배송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26강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기말 합격서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자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지역권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는 168페이지 위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권은 291조가 있는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가 승역지를 자기 토지 요역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죠. 즉 공로가 있거든요. 갑토지, 을토지가 있는데, 자, 을토지가 맹지라면, 맹공이, 맹지라면, 을은 갑승낙 없이 갑토지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갑승낙 없이 통행하는 게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맹지일 때. 이번에 이게 맹지가 아니라 공로로 나간 길이 있어요. 그럼 약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다니면 됩니다. 그러죠? 근데 갑토지 가면 편하겠죠? 이때는 반드시 갑승낙 얻어야 돼요. 맹지가 아니니까 갑승낙 얻어야 된다. 근데 갑승낙만 얻으면 둘 간의 단순한 채권관계, 채권관계입니다. 그럼 채권은 대항력 없잖아요. 근데 우리 힘이 더센 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갑을 잘 꼬셔서 이 지역권을 잘 설명해주고 지역권 설정 합의하고 물권이라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겠죠? 등기까지 하면 우리 힘이 센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때 이게 도움이 요청한 토지라 요역지, 이 토지가 도움을 승낙한 토지라 승역지라 부르고, 지역권은 요역지 완전히 종속된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승역지는 여기 좁으면 좁을 상관없죠? 승역지는 일필지 일부 가능해요. 근데 편익을 거는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여야 됩니다. 이게 살짝 외워요. 이렇게 승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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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일이. 그럼 요역지는 전부여야 됩니다. 그럼 지역권은 유상무상 가능하고 연구 가능합니다. 근데 지역권, 자, 우리 이 노란색 이 부분에 지역권을 취득했죠. 그럼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삽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을은 이 노란색 부분에 지역권을 취득했지만 우리 배타적 점유하는 게 아닙니다. 비배타적이에요. 비배타적.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뿐이고 공용적 성격이 있어요. 갑도 통행할 수 있겠죠? 여기 병도 통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공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통행하는데 제3자가 길을 막고 있네요. 그럼 빗겨달라면 되죠. 그리고 통행할 수 있죠. 그래서 배타적 점유하지 않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에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길을 막고 있으면 토지 반환 청구가 아니고 잠깐 빗겨달라고 방해 제거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청에서 방해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는 인정되고 저당권과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상단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려 보시고, 이제 2번 지역권의 법적 성질이 있는데, 부정성이 어렵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292조 부정성이 있습니다. 그럼 7번 보세요. 공로에 아까 갑토지, 을토지가 있고, 우리 통행을 위해서 지역권 취득했어요. 그럼 얘가 요역지, 승역지고, 지역권은 승역지를 위한 권리입니까? 요역지를 위한 권리입니까? 편익을 요청한 요역지를 위한 권리죠. 그럼 얘가 완전히 종속된 권리라, 얘를 몸이고 그림자, 몸 그림자입니다. 그럼 그림자는 항상 누구 따라다녀요? 몸. 몸은 서울에 있는데 그림자만 부산에 갈수 있나요? 그럼 귀신이에요. 또 내가 임금
왕이고 신하 신하입니다. 신하는 항상 왕 따라다녀야 돼요. 종속됩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 여역지를 병에게 팔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여역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병이 통행하니까 여역지도 등기 없이 병에게 따라갑니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여기 보라색, 보라색이에요. 지역권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 소유권의 부정에 따라간다. 그 다음 파란색이 이제 여역지한 소유권 이외에 소유권, 여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이제 판 게 아니고 병에게 토지를 빌려줘요. 지상권으로 빌리거나 뭐 전세권, 토지 임대차에 있다. 그럼 병이 토지를 사용하니까 병이 통행하죠. 그럼 지역권도 병이 행사하고 다음 여역지는 토지라 저당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토지 저당권은 이 토지를 위한 종된 권리도 미친다. 이게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되죠. 이외가 뭐라고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목적이 된다. 근데 시험은 2항이 더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럼 1항은 정리하면 1항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종된 권리 따라간답니다. 그럼 2항은 이제 지역권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 안 되고 다른 권리 목적하지 못합니다. 저 이럴 수 있나요? 요역지는 가만히 있는데 요역지는 의뢰기 있어요. 의뢰기. 근데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토지는 안 사는데 왔다 갔다 통행할 권리만 사서 뭐 할까요? 여기서 운동하실래요? 운동장 가세요. 운동장. 마찬가지로 요역지는 내버려두고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의 저당 설정 못합니다. 저당권이 가능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딱 두 가지예요. 지역권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 안 되고 저당권 등 다른 권리 목적하지 못합니다. 주의하실 게 요역지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 설정할 수 있어요. 그 저당권은 토지를 위한 종된 권리에 효력이 미칩니다. 반대로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종된 권리 지역권에는 저당 설정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잘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자 62페이지 중간에 법조문 292조 있죠? 법조문 밑에 동그라미 1번 요역지 주된 권리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이 넘어가죠. 이런 우리가 여러분 등기 없이 외웠죠.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어떻게 외웠죠? 노래했잖아요.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돼 지. 지가 뭐예요? 여기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이전한다. 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이전한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요역지 외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용익권이 설정되면 용익권자도 지역권 행사한다. 얘들이 지역권 행사한다. 3번.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 안 돼요. 다른 권리 저당권 등 목적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지역권 시효취득이 있는데, 시효취득. 우리 지역권이 없어요. 근데 우리 통행지역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법조문이 있는데, 294조가 있습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245조가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거든요. 먼저 20년이죠? 소유사로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마지막에 뭐까지 해야 되죠? 등기죠? 등기야 소유권을 시효취득합니다. 이걸 여기다가 준용해요. 자, 그럼 우리 지역권 없는데 우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고 싶어요. 시효취득. 우리 판례는 반드시 을 돈으로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인정해 줍니다. 반드시 을 돈으로 통로를 개설해야 되고 여기 20년간 통행하고 마지막에 등기, 지역권 등기까지 해야만 지역권을 시효취득합니다. 근데 여기 불법점유자 있다. 노숙자, 불법점유자 부활 필요 없죠.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 못합니다. 그럼 적법점유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등 가능합니다. 불법점유자는 못한다. 다음 통행지역권을
시오로 치드 가면 기간은 무제한 무제한이에요. 그러면 우리 갑토지를 계속 통행하면 승용차 소유자 갑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손해는 보상해줘야 된다. 유상이에요. 손해는 손실은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2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보시고 오른쪽에 4번 등게 되죠. 5번 손실 보상해야 된다. 다음 마지막 양가로 2번 지역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은 아까 반환 청구권만 준용되지 않다 그랬죠? 자, 문제 확인해 볼게요. 지역권 오른 겁니다. 1번 승일이 승역지는 일부 가능한데 요역지는 일부 안 된다 그랬죠? 2번 주된 권리 소유권 이전되면 종된 권리는 등기시도 무조건 이전한다 그랬고 3번 지역권도 지상권처럼 영구무한 가능하다.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자에게 아까 물권적 반환 청구 준용되지 않는다.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요. 다 틀려서 5번이 정답인데 5번은 자 요역지 소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설명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역권은 물권이죠. 물권. 그 물권이 소멸하는 건 물권행위 처분행위예요. 공유해서 처분행위 1인이 할 수 없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촌운동이 어디가 되죠? 그래서 이건 기출에서 좀비 기출에서 해요. 아무튼 몰랐더라도 나머지가 다 아는 거라 정답 5번 바로 올 수 있습니다. 5번은 좀비 기출에 나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지역권 틀린 건데 이제 이건 맞았네요. 승일이라 요역지는 일필치 전부 해야 되죠. 이번 요역지 지상권자, 용익권자도 자신 용익권 범위에서 지역권 행사할 수 있고 3번 공유자 2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자 취득합니다. 4번 불법 점유자 통행권 시효취득 못해요. 5번 통행 지역권을 시효취득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 입은 손해나 손실 보상해야 된다. 유상이라 그랬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